참으로 월간 아티스트 전자북 소개합니다. 주요 작가들, 주요 전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북, 이북으로도 차분하게 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3호로 표지에는 설치 작가 심영철 교수를 표지화로 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선화랑에서 큰 전시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표지 작가로 선정을 했는데 40년 동안 작업한 거를 한 번에 1, 2, 3층 다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전시가 될 것 같고 특히 미디어 아트 쪽에 이런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볼만하게 어떤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심영철 작가의 아픔과 설렘을 의미하는 벚꽃, 벚꽃을 주제로 한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과 교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듀얼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심영철 작가의 예술관이 펼쳐 보이는 전시로 예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유의 공간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에 처음 선보이는 설치 작품은 복합 채널의 다차원적인 조형 작업으로 다채로운 감정적 경험을 전달하고자 한다. 많은 나중에 3월 말에 관람해 주시기 바란다. 네, 여보세요? 네, 심영철 작가님이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원에 네. 계신가요? 네, 네. 아, 작업실에. 네. 이번에 3호로의 표지 작가로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3월 말에 선화랑에서 전층에서 전시한다는데,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이번 작품의 주제는 제가 한 30여 년간 가든 시리즈를 해왔는데, 일련의 그 연계적인 작품으로, 벚꽃을 주제로 한, Dancing Garden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벚꽃은 제가 저의 인생에서 어떤 아픔이 있었던 어느 날의 고통?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묻어두었던 거를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다시 그 아픔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인생에서 꺼내게 된 거죠. 우리 2층은 이제 미디어 룸이 꽃비 정원으로, 플라워 레인 가든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층은 흙의 정원. 네. 그 흙의 정원 안에는 그림자 산수 작품이 있고, 또 빛이 나는 도자기. 네. 또 VR 아카이브 그 코너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3층은 이제 물의 정원. 우리 인간에게 물이 없으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네, 물의 정원. 네. 네. 그런 생명수에 대한 명상적인 공간이 있고, 네. 4층은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 하늘로부터 아담과 이브가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입맞춤하면서 껴안고 있는 장면의 그 작품이 나와요. 예, 그거는 이제 치유의 공간으로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아유, 기대가 정말 됩니다. 기대가 정말 1, 2, 3, 4층으로 이렇게 네. 섹션별로 나눠 있군요. 예. 네, 네. 예, 하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뭐 많은 분들이 관람하도록 우리 네. 홍보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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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모네의 미첼전 2022년 10월 지난 10월부터 2월 27일까지 이미 전시가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멘트를 해드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유튜브에 모네 미첼전 파리 특파원 이영 씨가 보낸 유튜브 내용에 다 있으니까 거기서 꼭 한번 잘 봐주기를 바랍니다. 파리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에서 열렸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루이 비통 미술관을 다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건축 자체도 재밌었고 전시 좋은 전시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이걸 미리 좀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알버트 왓슨 사진전 지난해부터 3월 30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억에 남는 힘이 있다. 순간적으로 당신을 사로잡죠.
알버트 왓슨 사진계의 거장 알버트 왓슨의 주요 작품을 총망라하여 전시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찾아왔다. 이번 전시의 패션 인물의 사진의 대가인 알버트 왓슨의 아시아 국내 대규모 회고 전이다. 1960년대부터 초부터 2022년 최신작까지 유명 인사의 인물 사진 풍경 정물이 함께 있는 작업, 실험적인 사진까지 모두 125점이 소개된다고 한다. 은평구에 있는 사비나 미술관에서 3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강홍구 개인전, 무인도와 유인도, 신안 앞바다 2가 전시된다. 이명욱 사미나 관장은 2023년 첫 번째 기획전으로 강홍구 작가의 무인도와 유인도, 신안 바다 2를 개최한다. 강홍구는 디지털 시대의 1세대 작가로 전통적인 사진을 기반해 회화와 포토, 몽타주를 통한 합성 등 사진 매체의 실험과 변주를 선보여왔다. 강홍구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7년간 고향 신안을 모가며 신안의 무인도와 유인도에서 발견된 삶과 죽음의 풍경, 사라져 가고 있는 것들의 기억과 환상에 대한 사진, 드로잉, 영상 등 신작은 96점을 선보인다고 한다. 지난 12월부터 3월 26일까지 롯데 뮤지엄에서는 베일에 쌓인 천재 디자이너 예술가로 돌아오다. 마틴 마르지엘라 국내 최초의 전시가 열린다. 패션 브랜드 마르지엘라의 창업자이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인했던 마틴 마르지엘라가 2008년 돌연 패션계를 은퇴하고 순수 예술 창작자로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1980년대부터 깊게 고민해온 예술, 물질과 신체, 성별의 관념, 영속성, 직접 참여를 주제로 작업한 작품들을 출품했다. 총 50점이 설치, 조각, 영상, 퍼포먼스, 페인팅 등 미술 애호가들이 그의 팬들을 맞이할 것이다. 패션의 팀과 인체라는 매체의 한계를 넘어 뮤지엄의 가능성이란 새로운 공간 안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안적 사유를 제시하며 예술적 시도를 지속하는 마르지엘라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3월 2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최옥수 사진전 사라지고 사라지다. 사진작가 최옥수는 70년대 남도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삶의 풍경을 포착해왔다. 작가는 초가집 이영을 엮는 모습이나 소가 논을 가는 풍경, 냇가에 빨래하러 가는 소녀들과 바디를 하러 가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이러한 얼굴과 풍경은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당시 일상이었던 모습이다. 이처럼 최옥수의 사진은 당시 작가의 주변에 사라져가는 일상과 하루를 살아가는 남도 사람들의 얼굴과 애환이 담겨 있다.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남성미술관에서는 이번에서 일러스트 기획전 Young People Now가 열린다. 개성을 가진 국내 젊은 작가 4명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같은 취향을 가진 청년 작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감성을 교류하면서 예술계의 일러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던지는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이 성장하고 있는 취지로 남성미술관에서 기억했다. 이어서 남성미술관 별관에서는 신경의 초대전이 3월 말일까지 열린다. 유튜브 영상으로 오프닝 작품이 나갔기 때문에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 초대전 4월 30일까지 남성미술관 별관에서 열리는데 한국화라는 본원적인 에너지를 회복하여 기존의 의식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동양 회화의 중요한 미의식과 조형성을 추구하고 싶었다. 구상에 여겨들여 미자가 면의 깊이만큼 깊게 들이우듯 내재된 감수성으로 삼라만상의 자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옛것을 캐고 현대회화의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한국의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늘푸른 기상과 정신상에 스며드는 새한돌이라 불렀다. 한겨울에 눈보라 폭풍을 묵묵히 견뎌낸 새한 사무, 나무, 대나무, 매화를 일컬어 하는 말인데 인간의 삶과 역사여 공색이 투명한 대자연의 서사시라고 생각한다. 정형화된 소나무는 화폭에서 탈피하고 그 현대적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올해는 솔향과 댄잎 소리 따라 자연을 연결하고 광활한 공간으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득하게 담았다. 3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는 그 너머 원계홍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린다.
한국현대미술사의 흐름 속에 작가로서 원계형의 가치와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울러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예술 세계를 재평가하고 알려지지 않았거나 흐릿하게 지워져가는 부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원계훈 한국현대회화의 개척자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던 작가이다. 원계훈의 유작은 70년대 작업한 작품을 정문화와 풍경화 주로를 이루며 심포 이 내외의 소품인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몇 점의 인물화와 발표되지 않았던 추상화가 있다. 그중 원계훈의 골목길 연작은 이전 서울의 모습을 대담한 구도와 단순하고 명쾌한 터치로 그려내고 있다. 3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백남중 아트센터 제2전시에서는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하에 6월 25일까지 장시간 전시를 하네요.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라는 업체 유성실에서 안규철까지 넓은 시간 스펙트럼 안에 자리한 작가들이 작품 11점을 구성한 신소장전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라는 사상 초유의 미술관 휴관 시대를 보낸 2020년 21년을에 수집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다. 그중 김성환 작가의 드로잉 비디오 설치는 한국에서 처음 전시된다. 이 전시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백남준 작품뿐 아니라 동시에 대 미디어 아트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우민 아트센터에서는 4월 14일까지 박승희 개인전 검은 출구라는 제목하에 전시가 열린다. 박승희는 자연과 문명, 환경과 인간, 야생과 구조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회화로 풀어내면서 동시대 위기를 감각적 세계로 치환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이번 전시 검은 출구에서 소개할 회화의 작업들은 젤리신 말씀, 텍스트를 모태로 하며 인간 사회의 틀 안에서 요구하는 끊없는 생산과 구축의 방식과는 별개인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비인간의 한 형태인 자연 자체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관점들을 회의하는 태도에 대한 말이다. 3월 30일까지 아트린 뮤지엄에서는 한정훈 초대전 My City, My Beef가 열린다. 한정훈 작가의 회화전 마이시티 마이비브를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하는데 홍익대학교 판화를 전공하고 개인전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꾸준히 선보인 한정훈 작가는 거대한 도시의 풍경을 추상화하여 작업하고 있다. 작가 노트에서 한정훈 작가는 나는 지난 20년간 추상 풍경을 소재로 하여 City in the Air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판화, 회화, 콜라주 등의 형식으로 표현해왔다. 높은 구름 위에서 도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상상을 통해 변하는 도시의 역사의 서사를 물리적 도시 설계도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표현한다. 3월 23일까지 이강하 미술관에서는 이강하의 개인전이 열리는데 또 다른 세계의 전이라는 제하로 열리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한국 구상계 작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현실과 자신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리얼리즘으로 구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번 전시의 주요 테마인 작가의 맥 연작은 그런 대표적인 시대와 사회성을 반영한 것들이다. 1970년대부터 남도 사람들의 애환과 한국 미술의 전체성에 관심을 두고 작업 탐구를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1980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재학 중인 때 증폭하게 되었다. 하지만 5월 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 활동으로 2년의 지명수배자가 된 상태에서 전국의 사찰들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윤상용 개인전이 3월 19일까지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열린다. 윤상용은 한국의 소나무를 독창적인 화법으로 그리는 화가이다. 그는 소나무 그림에서 생기복독과 불로스 장생의 기운 여명을 불어넣는다. 붉은 소나무 줄기는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푸른 솔잎에는 금방 쏴하고 속내가 파도처럼 밀려올 것 같다. 그의 그림에서 소나무는 늙을수록 더 생기발랄하고 복독의 기운이 충만하며 줄기와 가지의 비틀림적인 조형적으로 더 아름답고 기이하다.
많은 사람들은 윤상용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혼탁한 마음을 정화하고 흉한 기운을 내쫓으며 생기복덕과 기운생동, 불로장생의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4월 4일까지 인사아트 플라자 1층에서는 김종원, 심우채, 박철환 3인전이 열리고 있다. 수채화를 기반으로 작품을 활동해온 3인이 모여 그동안 각자 자연의 자연과 사물들의 심도 있는 관찰과 재해석으로 놓치기 쉬운 아름다움을 개개인의 이야기를 담아 선보이게 된다. 제12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코엑스 1층 홀에서 전시가 열렸다. 이 내용은 유튜브에 촬영을 해서 올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습니다.